됐다. 네. 예. 예예. 네. 아. 네. 어, 날이 덥죠, 여러분. 오늘 저희만 덥나요? 굉장히 추워질 줄 알았는데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하자, 하츠, 하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 예쁘게 많이 찍어주세요. 안녕. 햇빛이. 아, 너무 덥죠? 아, 네. 아, 진짜 제가 물이라도 마셔야겠어요. 아, 네네. 물 한 잔씩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떨어뜨렸어? 아, 네네. 아이고, 물 한 잔씩 먹어요. 네. 갖고 와서 드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물은 먹여야겠다. 아, 진짜 안 되겠다. 날도 덥거든요, 사실은 오늘. 덥기도 하고, 사실은 세 곡을 또 연속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SIS 올 때 패팅스타를 제가 보고 왔어요. 아~ 제가 그 준이라는 동생이 또 나는 동생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다가 많은 것들을 이제 팬들에게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보여주실 것 같은데 중간에 아예 그냥 스킵되고 안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 매력 중에 짱구를 못 보여준 짱구가 아주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아예 그냥. 네. 아, 그 성대모사. 기억을 못하시네. 네네. 성대모사. 그래서 아예 그냥 통명집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됐지? 기억 안 나세요? 짱구는 한 기억이 없는데. 맹구. 맹구가 아닐까요? 흰둥이 정도. 맹구랑 햇빛이 그거 편집 안 됐지 않아요? 편집됐어요. 아, 진짜요? 아예 날라갔어요. 통으로. 세상. 그런 다음에 포스트잇까지 뜯겼어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요? 아, 네. 그 짱구는 아니고 맹구. 맹구예요, 맹구?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통편집 때 맹구를 다시 한번 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팬들은 뭐든 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준비되었어요? 아, 준비 안 되었으면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요, 바로 할 수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어요? 웃음 장전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웃음 장전?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게 웃긴 게 아닌데, 네. 네. 그냥 맹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 원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반응을 한번 팬분들에게 박수 한번 표정은 어떻게? 표정은 어떻게? 표정은 밝게. 표정은 밝게. 들었죠? 네. 약간 갑자기 분위기가 네. 싸해지더라도 여러분 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살짝 더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죠? 네. 네. 여러분 모두 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뭔가 짱구야 나랑 주문을 하자. 됐지? 아니 너무 잘하네. 잘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맞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왜 이게 편집이 된 거지? 여러분 잘 찍으셨죠? 잘 살려서 네네 짤로 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막내. 아, 막내 애교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내가 약간 애교 공장이다. 네, 장전하면 무조건 나온다. 그럼요. 네. 장전 되셨어요?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바이오 리듬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네? 바이오 리듬이 별로 안 좋죠? 밝음이요? 아니, 바이오 리듬이요. 바이오 리듬이요. 아, 아니,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약간 정신이... 네, 그렇죠?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돌리는 동안 네. 애교 한번 장전해서 네, 한번 보는 시간. 네. 네. 괜찮아요? 네. 갈까요? 3종 세트로 한번 가볼까요? 아, 3종 세트요? 아, 그래. 앞으로 좀 그러면 제가. 네네네. 저 3종 세트 말고. 표정이 피고 나오는 거 같아요. 3종 세트 말고 애교, 네. 애교 하나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애교 한 방으로? 좋습니다. 다음 들어오면서 이것 또한 갑자기 분위기가 사이즈가 많다고 여러분들의 네. 많은 박수와 네. 여러분들 네. 많이 올려주실 네. 거죠? 가겠습니다. 박수 먼저 주세요. 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야겠죠? 가봅시다. 준비됐어요? 네. 아, 네, 여러분들 SOS 많이 안 좋아해주면 세빈이 삐질 거야. 저 박수. 감사합니다. 와, 잘하신다 진짜. 역시 대니 막내가 아니네요. 대니 막내가 아니네요. 이제 또 다음 곡 한번 들려주셔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제까지 또 연마한 개인기가 있어서 혹시 팬들 앞에서 오늘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시나요? 혹시 진화된 밥솥이 또 있나요? 아, 밥솥. 네, 진화된 밥솥. 네. 밥솥 자기 계시죠? 아니, 밥솥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지? 근데 또 보게 되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도 할 수 있나 따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네. 내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밥이 그때 설이 같지 않나. 네. 네. 아, 그랬구나. 약간 우리 살찐 밥을.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 개인기는 네. 정말 여러분이 한 9알은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개인기를 하면 성대모사를 하면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따라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해봤어요. 오면서 차에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가볼까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오늘도 난생일 네. 핫하니까 뜨거운 밥을 한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가뿐히 될 것 같아요. 아니 웃어야 좋은 거니까 죄송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도 네. 할 수 있다 세 번 외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가봅시다. 갑니다. 자 지금부터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아 아 죄송한데 이거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아 죄송해요. 마이크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아, 틀리네. 좀 안 나기도 안 나갔는데 죄송한데 이건 사실은 포인트가 뭐냐면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제가 포인트긴 한데 사실은 좀 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아니요 되게 귀여웠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다 세워 외쳤죠? 네네 그래요. 자, 앞으로 좀 나가볼까요? 네, 그래. 아유 또 네 좋습니다. 용기를 갖고 힘내요. 우리 뒤에 멤버들이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네 시작. 자 박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한번 못지 않네. 아이고 오뚜기 밥보다 낫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숨 좀 돌리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도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 곡은 또 이제 선배님들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레드벨벳 선배님의 빨간 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이니까 좀 더 신나게 네, 신나는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바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